달려라! 나가! 나가! 잘 버텼어. 뭐 요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닮아가면서 요리를 몇 번째 하는 거지? 거의 한 세네 번 하는 것 같은데. 자, 알았어. 오늘 초심 특집이에요. 초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팀은 진영과 슈가형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4명의 분들도 이미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미 나눠져 있는 거구나. 네네네. B씨와 정국씨가 한 팀이고요. 다행이네. 네? B씨, 정국씨가 한 팀이고. 아, 왜? 아니, 왜? 네, 남준씨보다 낫지 않을까요? 예? 저보다 낫다고요? 네? 당신이요? 저 요즘 요리하거든요. 당신은 요리할 자세가 안 됐어요. 지금 요리한테 긴팔을 입어? 어? 쥐보리가 그리고 길어? RMC와 지민씨가 한 팀이에요. RMC와 지민씨가. 형, 저 요즘 요리했는데. 아, 요리 나를 쏠 준비를 했잖아요. 요리하는 거. 저 요즘 집에서 요리해요. 우리들이 한다고요? 몰라, 뭐 하는 거야. 내가 정확한 수치로 설명해 줄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 왜? 아니, 아직이에요. 이제 어떤 형들의 팀으로 들어갈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육볶음에 치즈계란말이 이게 뭐지? 달려라! 달려라! 가자, 요리해보자. 진영 뭐라 는기고? 아, 어떻게 쓰는 거야? 어디가 앞이고? 어? 어? 이렇게 나.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이제 안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에게 진씨한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날 죽여버리겠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it! 여러분 시작하세요. 시켜야지. 자, 시켜야 돼. 내가 시키는 거야. 아, 자, 정구아, 야, 재료 씻어. 재료 씻고 재료를 일단 먼저 다듬고. 자, 정구 씨. 응? 들으신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태영 씨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태영이 형, 계란말이 저 계란 거든요. 정구아, 그 뭐냐, 그 계란말이 쉬우니까 제육볶음부터 하죠. 저 그 일단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래. 아, 좋아, 좋아. 아바타 역할 잘하고 있어.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아,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 닦어. 딴 거. 물로 닦어, 물로. 물로 닦어, 물, 물. 빨리. 아니, 네 손을 써가지고 닦어. 네 손을 써서 닦아래요. 그리고 물기에 탁 팍팍 털어, 그 고춧가루. 물기 그러니까. 팍팍 털어래요, 이제. 좋아. 고춧가루 두 스푼. 오케이. 그리고 간장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이게 간장이 연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맛봐. 아니, 간장을 맛보고도 모른단 말이야. 야. 한 숟갈 집어넣어. 나름 순간.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어. 설탕 크게 한 스푼. 잠시만. 빨리 집어넣어. 두 개야. 둘 다 설탕이야, 둘 다 설탕. 아니, 두 스푼? 잠깐만, 뭐라고요? 태영아,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냐, 그 물엿 있어, 물엿? 야, 뭐? 야,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리래. 다? 다 버려. 빠우면은 그 작은 스푼으로 다진 마늘 넣어, 한 스푼. 다진 마늘 넣어, 한 스푼. 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야, 너무 많아. 아,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대. 손 이렇게 한 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 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이게 뭐냐. 10cm 재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나 이게 20cm야. 어, 그 와중에 얘는. 좋아. 자, 고기 집어넣어, 고기. 집어넣지. 집어? 아, 집어넣어. 그냥. 아니, 도마에다 이렇게 싹 밀어넣으면 되잖아. 도마를 들고 싹 밀어넣어, 그냥 싹. 아, 진짜 와, 좋아요. 자,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으로 볶아, 주걱으로. 아, 이거. 야, 이거 오, 느낌 있지 않냐? 4, 3, 그러면 여기다 넣어. 1, 0, 땡. 오케이.
케첩 뿌려, 케첩, 케첩 뿌려. 감사. 감성은 있네. 감성은. 어, 먹는 모습 봐도 이쁘시네. 아우, 저 군침이 나겠다. 맛있네. 표정이 괜찮아. 하, 어때요? 잊을 수 없는 맛. 뭔가 추억의 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의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습 때 코스... 우리가 먹었던 제육볶음 떠올려봐. 하,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우리 연습생 때 김치전을 먹지 않았어. 형, 그때 대박이었다. 그치? 그때 봐. 근데 의외로 삼겹살을 맛있어. 그죠?